했잖아. 아, 맞아요. 근데 덕천수는 그 기초지만은 감목이 뭐냐, 은목이 뭐냐는 설명을 했지만, 네. 그거는 초보자들은 무슨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못 알아듣겠어요, 제 얘기. 이건 적청수에 나와 있는 얘기죠? 예, 네, 얘기. 공부 좀 해야. 딱히. 지난번에 간암 했죠? 간암? 예, 그. 순간지하, 순간의 합을 간암이 합니다. 합이라는 것은 어떤 합이든 음량을 합합니다. 음량을. 음과 양이 합하는데 반입니다. 나중에 배웁니다만 삼합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합니다. 삼합은 그래서 이거 갖다 유정하다가 유정 지하. 삼합 예를 들면 김현미 삼합은 사실 삼합은 양양끼리 양끼리 양끼리 하는데 왜냐면 우리 명리에서 체화형을 바꿔 쓰는 게 있어요. 사실 좌우묘가 이게 원래는 체는 양이에요. 몸은 양이야. 몸치선 이건 양이에요. 왜 그러죠? 왕지잖아요. 왕지. 왕지가 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쓸 때는 쓰임새는 음으로 쓴다. 묘유는 저기잖아요, 음을 쓰고. 묘유는 좌우만. 네, 좌우만 양이. 좌우만 음을 쓰는 거 아니에요. 명리에서. 묘유도 묘유는 묘유는. 아, 묘유는. 예. 좌우만. 좌우만, 아, 좌우만. 그럼 해수. 해수는 뭐지? 해수는 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개묘미는 음끼리. 네? 네네네. 삼합은 음끼리 하는 거야.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수업 중인데, 아, 수업 중인데. 이노술은 이게 사실은 채는 이게 양이란 말이에요. 양인데.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끼리, 양끼리 하는 거야. 그래서 무정지압. 삼합은 무정지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외에 나머지는 김정수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어. 삼합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합을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합은 무조건 음양이 한다. 나머지는 직접 못 하고 죄를 좀 하지. 무조건 음양이다. 그래서 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합은, 간합은 여섯 번째 길이 합이다. 동양에서는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5. 본인을 본인부터 때까지거든요. 동양에서 항상 자기가 1번부터 내가 태어난 날부터 따져서 우리가 3일자 하면 오늘부터 첫 죽은 그날부터 3일 49제 하면은 그날부터 49일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합을 해서 토로하고 을들이서 금 병신 갑수로 정인 정인 한목 무게 무게 갖고 화가 되고 화가 그런데 부부지야 음량이 반드시 음량이 음량 음량으로 합을 했죠. 네. 합을 했는데 이거는 정관과 정제의 관계다 이 말이죠. 하나는 정관과 정제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지합이다. 부부의 합인 합이나 부정지합, 부부지합. 합의 원리는 설이 많은데 내가 문헌을 찾아봐도 왜 이게 둘이서 합이 됐는가? 이게 뭐 옛날 고대의 진오행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봉룡 네, 봉룡 직화 진을에 욕은 항상 진을에 진을에 합한 오행에 합한 기운의 오행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갑기년에는 무조건 무진월이 되고 을병에는 무조건 경진월이 되고 병신년에는 병년신년에는 무조건 임진월이 되고 정년임년에는 무조건 갑진 병진 그 3월달에 그 화한오행에 화한오행이 그 3월월에 3월에 그 화한오행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이 합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가 둘 다 강한 놈은 합을 탑을 잘 안 해요. 내가 내 혼자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합종 연행하고 우리 지금 야당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가 그걸 총선 연대라 그러죠? 연대? 네? 연대 아니면 또 합종 연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지들이 혼자 가지고는 100% 깨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도 힘 없는 놈이 힘 있는 놈한테 붙어서 그냥 빌붙어가지고 하려는 게 합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가락은 서로의 기운이 60% 정도 소멸된, 그 다음에, 합이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합은, 세 가지가 합을 선, 첫째는 육기입니다. 두 번째는 변하고, 세 번째는 생산한다. 이게 합이 오니? 합은 일단 육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을 했을 때 본래 오행을 유지하는 합이 있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본래 오행, 둘 중 하나의 본래 오행을 유지하는 합이 있고 두 개. 둘 중 하나 오행을 유지하는 합은 갑계합과 을병합이에요. 나머지는 본래 오행을 상실하고 새로운 오행으로 나타납니다. 병과 신이 합을 해서 초로 나타납니다. 정과 힘이 합을 해서 목, 전혀 다른 목이 나오고, 무토와 개수가 합해가지고 전혀 다른 화의 기운이 난다. 이거는 화라는 물질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질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화의 기운으로 바뀌었다. 화기.
그렇다면, 자, 예를 들어서, 명화 일간이 옆에 갑기가 있고, 여기 임수가 있어요. 자, 지진은 나고, 자, 병화 일간이 이 둘이 합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병화 일간이 지금 임수한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아. 임수가 뭐예요? 편관이냐? 그죠? 네. 자, 이 경우에 갑기 합이 여기 토가 재산할 수 있느냐, 이 말. 그게 되죠. 토니까. 당연히. 근데, 평관이 세서 안 되나? 이거 원래 빼는 6개월. 아니, 자, 이거 묶였어요? 예, 묶여서 토가 좀 더, 묶이면 더 강해. 묶여서 이게 예를 들어서, 토복수 할 수 있는 기운이 일단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재산하는 걸로 일단 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재산하는 걸로. 근데 이게, 갑기 합을 했기 때문에 재산하는 것이지, 예? 월경이 있으면 이 재산 못해. 재생산 되버리죠. 이 금으로 생을 하는 결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산한다고 봐도 됩니다. 자, 어찌됐든, 물질적인 토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기운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간합은.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본인들의 기운이 소멸이 60% 이상 소멸된다고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기운을 생성한다. 새로운 기운을 생성할 수도 있고, 둘 중에, 본래 오행, 둘 중에 하나의 오행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자, 청간 간합은 무덤에 입묘하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입묘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궁이잖아요. 12운성에서. 사궁에 들어가기, 사궁에 있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합거 되거나, 어쩔 수 없이 합을 하거나, 또 절실하게 서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합니다. 음량의 대합으로서 이루어지며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합은 없다. 합은 음량이 다른 상극 관계의 합이다. 갑기가 합하여 토의 기운으로 바뀐다고 해서 갑기 합토. 뭐 이거는 조금 전에 있던 거고요. 다섯 개. 그를 갑기 합토는 중정지합, 을경 합금은 인이지합, 뭐. 어? 각기 한번 이제 그 토가 있으니까 토가 가운데 방위로는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중정지압이라고 하고 월경합금은 금으로 바뀌니까 을은 뭐예요? 을은 목은 인이라고 했어요. 목은 인의 예지신에 인의 예지신에서 목은 인에 들어가고 금은 을이 예? 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이 지압이라고 해요. 금이 왜 오를자에 늘어나면 그러면 오를자에 늘어난 이유는 금은 칼이고 도끼거든요. 이걸 쓸 때 정당하게 쓰지 않으면 이게 흉측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오를자에 늘어나서 그래서 이게 인예지합이라고 합니다. 병신합수는 위험지합.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임 한목은 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 그 다음에, 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이고, 목숨 숫자는 왜 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무토하고 개수는 서로 아무런 상관없는 합인데 서로 합을 했다 해서 무정지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복용직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고대에 사용했던 진오행에 대한 건데, 진오행에서 갑각기는 토에 속하고, 진오행에서, 을경은 금에 속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걸 합으로 인정한다. 병신은 수에 속하고, 고대 오행에서, 고대. 지금 쓰는 오행 말고요. 진 오행은 아주 옛날에 쓰던 오행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왜 간합이 둘이서 이렇게 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헌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자, 밖에 합도 갑은 해에서 장생합니다. 그죠? 묘에서 재앙으로 있다가 12 운성에서 5에서 사궁에 들게 되는데, 5의 주된 기운은 정화와 기토이기 때문에, 5밤에는 미는 목의 무덤으로 묘궁에 해당되므로 묘궁에 들어가기 전에 합을 한다. 그래서 갑목이 극도로 힘이 없는 상태에서 합을 함으로, 목이 섬유처럼 변하여 흙의 형상으로 변한다 해서 토로 화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자, 대운이나 생활에서 합이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합 풀리는 원리는 자, 무조건 이 갑기 합에서는 합이 풀리는 같은 게 하나씩 들어오면 합이 안 돼요. 둘이 합을 하는데 내하고도 합을 하자고 들어오는 길로 가거든. 갑이 들어오든 기가 들어오든 합이 안 돼요. 그 때문에 하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것도 안 돼요. 경금이 들어와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을목이 들어와도 안 돼요. 을목이 들어오면 또 기토를 거둬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네. 예. 자, 그 다음, 개수가 들어와도 합이 풀리다. 왜? 기토와 개수가 또, 그걸 서로 극을 해야 돼. 하니까? 합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극을 해야 되는 상대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각기 경 얼마 써놨는데요. 예? 이 개수도, 좀 애매하기는 해요. 내가 충을 할 상대가 나타나거나 내가 합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극을 할 상대가 나타나면 그때는 풀려버려요. 합이. 자, 을경은 을경 경금을 극하는 병화와 풀리고요. 을경을 극하는 신금이 와도 풀린다. 아, 이거 설명하고 가능성이 상해서 을경합금, 을은 초목, 옷 등으로 을목은 항상 갑목의 사지가 을목의 생지가 돼요. 양간의 사지가 음간에는 치기운생에서 생지가 된다. 왜 그러냐면 양간이 죽고 나서 음간이 그 바툼을 갖고 또 나가서 때려졌습니다. 바쁨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자, 을목은 초목, 꽃 등으로 오시에 꽃문을 열어서 장생하면서 강한 경금을 만나면 덩굴처럼 감게 되는데, 신금 다음에 미궁으로 목에 무덤이 들어간다. 미토가 목에 무덤이죠. 대묘미 상합에서. 그러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태궁에서 답답하지만 서로 협력하여 을목과 경금은 서로 손상되지 않고 협조하면서 보완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 있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요것도 정설은 아니야. 왜 했느냐.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예, 그냥 이해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이제 합의 풀리는 것은 을경, 경신, 갑목. 감옥이 못 풀린다. 이해는 하겠죠? 아니, 살살 따져봐야죠. 그거는. 자, 여기서, 하여튼 풀리는 거는, 이 중에 하나만, 무조건 풀려요. 아무더라도. 예, 예. 각기 그냥 하면 될라 이건 다 무조건. 예. 여기도 병신, 예? 예? 여기도 정의, 무조건 풀리는데. 예. 자, 그럼 왜 병화를 왜 풀리냐? 병화가 와서, 화극금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하자, 야, 둘이 합을 하고 이야기 쉽게 한번 붙여 하면은 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신금은 왜 그러냐면, 을목한테 신금이 축을 하나 들어가. 그죠? 예. 그게 또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독을 보면 경범이 합을 하다가 또 이 기가 급 충을 하는 놈이 나타났어. 그렇기 때문에 풀린다 이 말이에요. 합이 풀리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 병신합수. 병은 인에서 장신하고 유에서 사공에 듭니다. 병신, 병, 병화는. 사공에 들게 되면 병이 가장 힘이 없는 상태죠. 사공에 들면은 사공이라는 말은 사지. 12부정의 사지라는 말입니다. 합거를 한다. 힘 없는 몸은 합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태양인 병화는 새벽 인시에 장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인시에 해가 뜨거든요. 인시에 해가 떠요. 인시에. 실제적으로 인시에 해가 보이진 않아. 그러나 이미 해는 인시에 올라온다. 가장 뜨거운 오시에 제왕자리에 위치했다가 유시에 사궁으로 떠난다. 정화의 장생은 유금, 병화의 사지가 유금이에요. 유시, 유에요. 병은 묘궁인 술궁에 들기 전에 병이 자기가 이제 묘지가 신호술 삼합의 술궁이 자기 묘지잖아요. 들기 전에 사궁에서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합거된다. 유는 또 쉽게 합거되는데 이는 병이 사궁에서 극도로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병은 쉽게 합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인 병화가 서쪽 일몰 문호, 양인 병화가 서쪽 일몰 때에 사공에 들면서 병화의 기운이 쇠약해지면서 합거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합이 풀리는 거. 병, 신 풀리겠죠? 그 다음에 병화를 극하는 인수화도 풀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금을 극하는 정화화도 풀리겠죠? 그죠? 자, 그럼 신금과 중화는 을목으로 풀리겠다. 네. 뭐, 그건 애용 필요 없어.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거 이해만 다 나오는 거야. 이거 애용까지 하라면 이거 답 잡았어. 왜 풀리는가의 원리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주를 볼 때, 아, 이때 둘이 사주에서 병신 합을 하고 있어. 그럼 언제 풀려요? 대운에서 올 때 풀린다고 해요. 대운에서 올 때 이런 기운도 오면, 이런 운들이 오면은 그때 풀리는 거예요. 자, 정인 한목, 정화는 어메리 불로, 등불, 별빛, 달빛에 해당되므로 병화의 일몰 시기 유시에 달이 떠요, 유시에. 달은. 해시에 찬란함이 극치에 달하고, 술시에 화의 묘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묘에 들어가기 전에 태양이 일몰되었으므로 수의 기운이 장악하게 된다. 태양이 넘어가면 이제 수의 기운이 장악. 그래서 해수는 천간으로는 임수예요. 임수와 합을 해서 새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인 목으로 탄생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정화는 음전자에 속하고 임수는 지식정보에 속해서 정인목은 목을 생성하는데 목은 생명체를 만들게 된다. 자, 이것도 역시 정인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정화를 극하는 정화가 충을 하는 개수 들어도 되겠죠? 그다음 임수를 극하는 무토가 와도 풀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화가 극하는 신금이 와도 풀리겠다. 그죠? 예. 요게 또, 이 운이 오면 풀리게 된다. 정인, 무게, 병화가 와도 풀리겠네. 임수를 극하는 병화가 와도. 여기 하나씩 빠져있습니다. 채워 놓으세요. 신금도. 자, 무게합화. 무토는 큰 산이며 건조한 기운이 있으므로 큰 산에는 감목, 나무도 필요하지만 건조한 기운을 조우해함으로 비가 내려서 축축한 물을 내려서 큰 나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함으로 물상적으로 합을 해물어 본다. 그래서 물상적으로 개수는 비에 해당되거든요. 순수한 물, 상하로 움직이는 물은 개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을 하고 또
또한 큰산 무토에 비구름이 부딪히면서 무지개와 번개를 만들기 때문이다. 무토는 또 물상적으로는 구름이고 개수는 비임으로 구름과 비가 부딪히면서 만나 번개를 생산하게 된다. 화. 화를 생산한다. 그런 이론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 합이 풀리면 무토 와도 풀리고 개수가 와도 풀리고 감목이 와도 풀리겠죠? 감목에도 풀리겠고 개수하고 충을 하는 정화가 와도 풀리겠네요? 요거는 네 개밖에 안 나오네. 기토, 또 기토가 안 나오네. 개수를 극하는 기토가 풀리겠네요? 그렇죠? 극하고 충은 다 풀리겠네. 예. 토는 충이 없어요. 나중에 좀 다음 시간에 배우지만은 다른 거는 다 충이 있는데 토는 토만은 거기지 충이 없어. 예. 그러면 합력이 깨진다. 합력이 깨지나 풀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운을 볼 때 쓰는 거예요. 운을 볼 때 이걸 쓰는 거지 평소에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아 평소에도 쓸 일이 있긴 있겠다. 왜 그러냐면 무게가 합이야. 평소에 쓸 일이 별로 있고 이런 경우는 합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합이 안 되고. 그러면은 똑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평소 사주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어. 합이 풀리나 안 풀리나. 합이 되고 안 되고. 자, 그 다음 간충합니다. 간충. 간합은 여섯 번째 길이라면은 충은 일곱 번째 길. 일곱 번째 길이 충을 한다. 그래서 이걸 칠삼의 일곱 번째 길이 서로 죽이자 해서 칠삼이라고 합니다. 을신, 병인, 인계, 여기까지는 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충은, 칠사는 네 개밖에 안 나오죠. 합은 다섯 개 나오는데, 칠사는 네 개밖에 안 나오죠. 나머지는 극입니다. 무토하고 유수가 극, 이건 극. 기토하고 개수가 극. 자, 충은, 합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못하고 반드시 음양이 한다고 그랬지만, 충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은 한다. 충은? 양은 양끼리,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음끼리 충은 한다. 충과 그거의 차이는 충은 정면 충돌이다. 그래서 어느 일방적인 게임이 없어요. 충은 서로 손상을 입고요. 그건 측면 충돌이다. 이것도 역시 서로 손상을 입는데 좀 덜할 뿐이다. 이 그림에 뭐 각기 합은 뭐 중정지역 이거 별 의미 없고요. 간충 읽어볼게요. 이제 설명은 다 됐고 청간끼리 충을 한다고 해서 청간충 간충이라 했다. 정간의 충은 오행적으로 상극 이면서 방위적으로 대칭궁입니다. 방위. 정간은 방위가 없기 때문에 지지에서 지충도 반드시 방위 충은 오행적 상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행적 상극. 예를 들어서 목하고 금이 충이냐? 혹은 금과 화가 충이냐 이런 오행적 상극을 가지고 충을 논하지 않고 충은 반드시 대칭끼리 대칭끼리. 그런데 천간이라는 건 방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천간은 지지는 방위 개념이 있잖아요. 천간은 방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천간은 일곱 번째 끼리 충원한다. 그래서 양은 양끼리, 엄마는 끼리 충원을 한다. 상주, 상극 관계는 맞잖아요. 상극이죠. 예. 상극이면서 상충. 상극, 상극이면서 충원을 합니다. 예. 상극과 충의 차이는 미세한 차이에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갑경 상충, 얼신 상충, 맹임충, 정계충, 네 개가 천간, 충, 칠살. 자, 그 다음에 대칭궁은 아니지만 다섯 번째 길이는, 간합은 여섯 번째 길이 하고, 천충은, 간충은 일곱 번째 길이 하고, 다섯 번째 길이는 뭘 하느냐? 극을 한다. 극을 한다. 토는 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토는 거기 충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기록은 갑과 무토, 을과 기토, 병과 경, 경금, 경금. 예, 정과 신금, 신금. 또 그다음에 문과 아, 무토. 무토. 그렇게 되니까. 무토 인정. 그 다음에 개수와 기토. 이렇게 되죠? 네. 개수와 기토. 개수와 기토. 지금 이게 여섯 개 나오면 여섯 개. 그 천간에서 간압 다섯 개, 간축 네 개, 극, 간극 여섯 개. 간극. 옛날 책은 40페이지고 새로 받으신 분은 64페이지. 자, 12지점 12개가 있습니다. 이걸 왜 24개도 만들 수 있고 10개도 만들 수 있고 청간하고 지지를 맞추면 될 텐데 왜 옛날 사람들이 12개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또 차를 만들고 축을 만들고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설은 없습니다. 왜 자가 처음에 나왔고 해가 마지막이냐 이것도 정설 없어요. 문헌에 나와있지도 않아요. 자, 12지지를 만드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판단하는 것은 뭐냐.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행성기를 돌잖아요. 예? 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명왕성 빼고, 일단 오행으로만 따지면, 여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수성, 금성, 지분은 중심이고, 화, 목, 토. 해서 이게 지금, 태양은 1이고, 태양은 1이고, 이거는 양이에요. 다른,
월이고 이거는 음이다. 그래서 음양오행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음양오행이. 예? 일주일이 여기서 나와. 일주일. 일주일이 여기서 일요일, 월요일부터 수금화목토. 예? 이것이 다 여기서 만들어졌다. 그럼 태양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공전을 합니다. 공전.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공전 주기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바퀴 도는 걸. 그럼 수성은 지구가 365일 걸리는데 금성은 200 며칠 걸리고 수성은 한 100 며칠밖에 안 걸려요. 지구의 시간으로 따지면. 네? 그럼 화성, 목성으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럼 우리 지구 시간으로 보면 이 목성이 말이에요. 목성이 태양을 한 바퀴 딱 행성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구 시간으로 11.97년이 걸려. 그러면 오차가 12년에서 얼마 차이냐면 0.03년이 차이나. 지구도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도 오차가 있고 목성도 오차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같이 비교해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구에서 따져보니까 12년이다. 그럼 지금 지구에 우리가 12지지를 도표로 그려보면 축인 묘진 사 오미 신 유술 해 그래서 지구 이 시리즈의 포인트는 돼요. 목성을 중심으로 했어요. 목성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이 병신년이잖아요. 병신년. 예? 병신년이면 지금 지구에서 보면 목성이 어디 와 있냐면 이 신발이 와 있어요. 내년에는 목성이 이리 옵니다. 무방으로. 그 계속 도는 거예요. 목성이 지구에서 바라보고 지금 현재 목성은 지금 어느 방향에 있냐면은 남서간에 있어. 남서간에 목성이. 그래서 12지지는 목성의 주기를 따랐다. 이게 정설입니다. 정설이라 보다 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럼 왜 자를 쓰고 축을 쓰고 이거는 자를 쓰면 이 옛날 사람은 발톱 숫자라 해서 발톱 숫자. 자는 발톱 숫자인데 발톱 숫자가 홀수. 예? 홀수는 자에 들어가고요. 이 짝수, 홀수, 짝수 그래요. 말도 보세요. 여기 말이 이게 말이 여기 있네. 말이 발톱이 하나잖아. 말발톱 하나잖아요. 말발톱이. 예, 예. 쪼개지, 손은 두 개 쪼개져 있어요. 이게. 예? 호랑이도 이게 여러 개인데. 하여튼 이거는 무조건 발톱이 한 개, 양이냐, 음이냐. 짝수냐, 홀수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배치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또 설에 가면은 지는 왜 처음에 넣었느냐? 지를 처음에 넣는 이유는 지는 앞발 발톱 숫자하고 뒷발 발톱 숫자가 앞발은 짝 홀수인데 뒷발은 짝수예요. 그래서 얘가 처음이다. 음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지지가 만들어졌다. 자, 그 교재에 보면요. 자수가 뭐냐? 자, 자수는 수라고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자, 자는 수를 뜻합니다, 수. 그래서 이 학문을 자평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수. 물은 기울지 않고 평평하다. 어떻게든 담아도 수평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수평을. 그래서 인생도, 그 사람의 인생도 너무 강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는 사람이 자는 거 잘 산다, 이거. 그래서 자평한다. 자평한다고 하고 자주한다. 자는 초목의 뿌리가 영양을 흡수하고 새로운 싹이 땅속에서 생장하기 시작하는 때이며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땅속에서 초목이 활동하는 모습을 지에 비유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자는 양에 속하고 오행으로는 수이다. 자, 양에 속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양이라는 게 체를 얘기합니다. 체는 양이고 체가 있고 용이 있어요. 쓰임체는 음으로 쓴다. 원래 몸은 양인데 자가 쓰임체는 음으로 쓴다. 자, 자평술에서 수와 화는 아까 자와 오. 자와 오는 원래 체는 양인데 쓴 용은 쓸 때는 음으로 갖다 대서 쓴다. 이 자평술이라는 게 사주학에서 이 학문만 그래요. 이 학문. 그래서 자는 음에 속하고 결론적으로 오행으로는 토이다. 아니면 순대 이거예요. 그러면 순. 자, 자수는 상하로 움직이는 순수한 물이라고 그랬어요. 자수가 천간을 자수는 천간으로 오면 무슨 수가 되냐? 개수가 됩니다. 천간은 개수. 상하로 움직이는 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이는 물이 아니고 상하로 움직이는 물. 자수. 그럼 뭘까요? 순수한 물. 물이 이렇게 이제 하천에서 물이 햇빛을 받으면 물이 정발이 올라가죠. 위로 오르면 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구름이 만들어져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비가 돼서. 그죠? 그래서 개수, 자수는 정수. 정수는 불순물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순수한 물이잖아요. 그죠? 약국에서 정수 팔잖아요. 약국. 순수한 물. 그래가지고 이게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 무슨 수로 바뀌느냐? 지지로 얘기하면 해수로 바뀌고 천간에 있는 임수로 바뀌고. 지상에서 증발하여 산으로 이동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모여 비가 되어 산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산으로 이동하는 물은 쓸 수가 없어요. 비 자체를 어떻게 써? 빗물을 땅에 떨어진 물을 쓰는 것이지 상하로 움직이는 물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땅에 떨어지는 물은 받으면 받아서 그걸 사용하는 거지 빗물을 중간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빗물은 땅에 도달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빗물이 땅에 도달하면 바로 그 다음부터는 자수가 아니고 해수로 갑니다. 자수가 층간으로 올라오면 개수가 되고 그리고 임수의 제왕지다. 물의 왕이다. 자수는.
또 개수의 걸록이다. 그 다음에 신금의 장생이 돼. 신금의 장생이다. 자, 자수가 생을 받는 경우. 자수가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뭐든지 생을 받고 생을도 해줘야 되잖아. 내가 받은 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또 내가 내 자식을 생산해가지고 또 생을 해줘야 돼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그건 엄청 욕심쟁이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결혼해 애 안 나면은 저 옥황산한테는 불려가가지고 허벌나게 붙들어 맞는데 지 할일 안 하고 그런 거야. 지 할일 안 하고 받기만 하고 지 받기만 하고 지는 주진 않으면 그건 자기 책임에 피고 직무유기예요. 이 세상에 내 보내면은 자기가 뭐 신체적인 불구로 인해가지고 못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런 직무유기 생을 받았으면 또 생을 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또 극하는 거 있어. 그거를 받고 또 내가 극하는 거 이 네 단계는, 이 네 단계는 모든 세상의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모든 세상. 생을 받았으면 생을 해야 되고. 내가 그걸 받았으면 나도 극할 게 되고. 그럼 생을 받는 것은 금생수, 상생. 자수를 정하는 것은 신금과 유금입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정하는 놈은 누구냐? 신금이에요. 유금은 그냥 생만 해. 유금은. 신금은 지 자신도 수로 바꿔줘. 자기 자신도. 네? 예. 자기 자신도 수로 바뀌면서까지 지 몸을 없애려면서까지 생을 해줘. 신금은. 자, 그럼 시험을 한다. 요게 이제 시험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신자 바람을 이루 수가 되면 청해진다, 이 말이죠. 네? 청해진다는 의미는 청하다. 말로 했죠. 적천수의 천기만 흘러도 이 말이 있어요. 천기만. 천기. 천기가 뭐냐면은 합을 해가 지지가 합을 해가지고 신분상 지지의 하임으로 있다가 신분 상승을 해가 천간을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뭐냐? 삼합하는 게 삼합. 자기 세력이 만들어져가지고 삼합에서 올라올 때 이때가 청하다는 거예요. 청. 그래서 여기 청해진다는 것은 청간으로 동해서 수가 올라온다. 청간의 일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즉, 청간과 같이 작용한다는 의미이며, 청간에서 생극재화에 관여한다. 자, 유금은 또 뭘까요? 이 유금은 금생수에서 해주긴 하지만, 이것 또한 순수한 금이에요. 금이. 그죠? 그 순수한 금의 입장에서는 자수를 잘 생하지만 조우가 안 맞으면 자유 바로 잘 맞아요. 책에는 대고 페이지에 있는데
80몇 페이지 보면, 80몇 페이지에 파 있어요. 파해. 형사단이 있어요, 형사단. 68페이지. 옛날 책은 68페이지, 지금 책은 105페이지. 지금 설명하신 것들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지금 책에, 지금 받으신 책은 105페이지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유파, 추진파, 은혜파, 묘파, 사신파, 미술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이거 안 봐도 돼. 있다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남들이 뭐 야 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파가 뭐냐 이러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이제 누가 이제 지금 공부했냐 이러면 저한테 배웠다 그러면 제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냐 안 쓰냐는 필요 없고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건 아셔야 된다 해서 내가 넣어놓은 거예요. 사실상 거의 작용은 미미합니다. 파는. 자, 자수가 신을 하는 경우. 신을 받았으니까 신을 합니다. 뭘 생각할까요? 목을 생각하죠. 수생목 하는 거죠. 네. 그럼 지지로서는 묘목을 생각할 것이고, 인목을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자, 묘목을 생각한다는 거는 이것도 순수한 나무야. 좌우무에는 순수하다고 보시면 돼요. 순수하다. 오는 배고 오는. 좌우묘유. 유는 순수한데 오는 좀 덜 순수해. 오는요. 왜냐면 여기는 다른 거는 다 이거는 수, 이거는 목, 이거는 금만 있거든. 근데 오화 속에서는 화도 있고요. 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화는 놔두고라도 자, 묘, 유는 하여튼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다른 잡수물이, 불수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수도 순수한 물이고, 묘목도 순수한 나무예요. 묘목도. 예, 이거 하나요? 예. 아니, 인목이 순수한 나무가 아닌가 싶어, 그래. 묘, 자원묘라니까. 자원, 아, 자원. 왕지라는 거는. 왕지인데. 그만큼 순수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제왕지. 힘이 운성해서 제왕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왕지에다 넣어놔. 순수하고. 그 세력에 순수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또 왕지에 넣어놨어요. 네? 그 세력에. 수의 세력에 순수함. 화의 세력에 순수함. 이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목은 순수한 나무예요. 순수. 그러면 자수가 묘목을 묘목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묘목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이놈이 자수가 나를 내한테 물을 열심히 제공을 해주고 있어. 물을 수생목에서 내가 물을 잘해야 되는데 지는 죽어. 묘목은 죽어 그래. 그래서 이 형상이 여기서 만든 자물 형이 있어.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형상 형이지 만은 왜? 이건 순수한 물이니까 이게 전혀 영양분이 없어요. H2O밖에 없어. 그럼 묘목도 순수한 나무예요. 순수한 나무라는 게 뭘까요? 다 나무도 순수한데 그건 뭐냐면은 뿌리를 물로 싹 씻어버린 거야. 뿌리를 흙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나무. 흙이 하나도 붙여진 나무가 순수한 나무지. 흙이 붙어있으면 순수한 나무가 안 되는 거예요. 흙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나무. 이 나무에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물을 주니까 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재배라는 것도 이거 전문 수준으로 다 죽어요.
수면제를 가져서 뭐, 그, 좀 뭡니까? 좀 비료 같은 거 쓴 거 쓰죠, 좀. 예, 네. 예? 예. 예. 안 하면 죽게 돼 있어, 이거는. 근데 그, 그걸 안 썼고, 그걸 안 썼고 그냥 수수한 몸만 좋아요. 다 죽어버린다니까, 이거. 그럼 요놈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나한테 영양물을, 물을 자꾸 주기는 해. 물을 주고 나를 살아가고 죽이면 죽는데 나는 죽어가는 거야. 나는 죽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행사, 그래서 행사야. 자멸형. 자멸형.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자친구가 화분을 선물했는데, 화분을 선물했는데, 안 죽고 잘 살리는 놈은 그 여자친구 별로 관심이 없는 놈이야. 근데 죽이는 놈은 그 여자친구 엄청 좋아하는 놈이야. 왜냐? 나무는 물을 매일 주면 죽으거든요? 화분을 선물 받아가지고 이거 죽으면 안 되니까 매일 물 줘. 매일. 그럼 죽으래요. 근데 여자친구 관심 없는 놈은 그 여자친구가 화분 선물 해도 물 안 주는 거예요. 뭐 이제 나무가 죽을 것 같이 이제 비틀어지고 이러면 그때 물 조금 주고. 그럼 나무 잘 살아야 돼. 자. 그래서 자수가 묘목을 생각, 묘목을 생각하는 것은 묘목 입장에서는 그냥 죽음이다. 네. 그래서 형사를 얘기 말이다. 아주 안 좋은 거. 자, 그럼 자수가 인목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인목을 생각하면. 자, 인목은 우리가 지장간에 보면은 무토도 있고 병화도 있고 가무도 있어, 가무도 있어. 흙이, 흙이 있어, 흙이. 그죠? 흙이 있다는 것은 흙 속에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수가 인목을 향하면은 이 인목 속에서는 흙이 있기 때문에 지 스스로 미네랄을 만들어서 잘 자라요, 잘 자라. 그래서 자수가 인목을 향하는 것은 잘 자란다. 절대 안 죽는다, 이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수 옆에 인목이 있으면 이건 형사장애가 안 됩니다. 자, 그 지금 선명이 자수가 성을 하는 경우, 해선명이 지금 이, 그 얘기가, 내가 그 얘기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이. 흙 속에는 미네랄과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인목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아무리 정무수를 갖다가 부어줘도, 예? 얘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묘목은, 묘목은 그렇지 않다. 예. 자, 그 다음 자수가 그걸 받는 경우. 자, 진술 충미, 토복수 하니까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진토를 만나서 들어오면은, 진토는 내 편이에요. 왜? 합을 해. 진토가 나를 극하러 왔다가 내 편이 되어서 지도로, 토가 수로, 맨, 지가 스스로 변해줘.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이거는. 진토가 진토하고 수가 만나면은 절대 그걸 할 수가 없다. 술토를 만나면은, 이것도 그게 안 돼. 자수와 술토는 합을 하는 암을 암합. 암합. 합은 명합이 있고요. 암합이 있어요. 명합은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놓고 결혼식 올린 거예요, 명합이.
다른 건 연합에 일가 친척들 모아놓고 결혼식 다 올리고 다 인정하는 게 명합이에요. 안합은 결혼식 절대 못 올려 이거. 결혼식 못 올리고 명합과 안합의 차이는 합의 합은 제가 말씀드리죠. 합은 묶인다 그랬어요. 묶인다. 변한다. 그죠? 그래서 생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명합은 이 세 개를 다 해. 묶이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생산도 해요. 명합은. 안합은 뭘 안 하나? 이 세 가지 중에 뭘 안 하느냐 하면 생산을 안 해, 생산을.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자식을 낳는, 자식 낳는 거는 기본이에요. 예? 근데 암암리에 만나는 애인 관계는 자식을 생산해 놓으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해, 생산을. 암합입니다. 암합은, 이 합은 반드시 무엇끼리 하느냐? 본기끼리 합니다, 본기끼리. 기장 간에 본기끼리 합을 해. 중기끼리 하고, 뭐, 본기하고 중기하고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본기가 왜 본기끼리 할까요? 그 세력에서 가장 강한 분들끼리 한다, 강한 분들끼리. 그러면 이게 자수가 지나가면 개수죠? 예, 예. 아, 정관은, 정관은 뭐예요? 지장간에? 자수가 지장간에 개수잖아요. 임계는 아니고, 지장간에 임수는, 임수를 쓰는 거는 월지에 있을 때만 임수가 있지? 월지에 없을 때는 지장간에서는 개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술토는 신정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럼 본기가 무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둘이서 무게 하나 하는 거예요. 본기끼리. 자, 인모하고 미토하고도 암합을 하고요. 축토하고 인모하고도 암합을 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기토, 인목의 본기가 뭐예요? 갑, 간부. 그래서 갑기 합을. 이것도 마찬가지. 인목의 본기가 간목이잖아. 간목. 네. 위토의 본기가 기토. 그래서 갑. 원리는 이래. 나중에 또 아마 배워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술토하고 이거는 내 이 술토가 얘를 극하러 왔다가 둘이서 짝짝꿍 해서 우리 저기 놀러 가자 해가지고 놀러 가버려요. 네? 그래서 술토는 자수한테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야. 나를 죽이러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나를 죽이러 오는 축토는 어떨까요? 축토는 이거는 명합이에요. 합 육합에서 자축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자수를 축토는 합을 하면서 자기 본성을 말해버려요. 자축합을 하면서 자기 본성이 토로 바뀌잖아요. 그죠? 수가 자기 본성이 말려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나은데 자기 본성이 날아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자, 미토는 확실하게 그걸 해요. 극도하고, 뭐예요? 이게 원진이다. 잠이 원진. 그래서, 지지에는 토가 4개잖아요. 그죠? 지지에는 진술충이 토가 4개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오행들은 그걸 하는 놈이 두 놈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 다른 오행들은 그걸 하는 놈이 두 놈밖에 없는데, 소만 내 놈이면 지가 제일 극받을 놈이 많은데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래. 꼭 극만 하게 안 만들어놨다. 공평해. 자, 내가 극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지에서 5화를 주고 4화를 합니다.
지지에서 순수한 물과 순수한 불까지 만나면 이게 피 튀기는 거예요, 이게. 좌우충혈. 이거는 충이고, 자와 산은 극이다. 이건 나중에 충에서 다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극받는 경우, 그 설명이 다 그 얘기, 그 얘기입니다. 자수가 극받는 경우 쭉 설명했고요. 미토는 조토로서 토국수를 잘해요. 미토는 토국수를 잘 하는데, 미토 발열에 묘목이 있다. 미토 발열에 묘목이 있으면, 이 미토는 어느 순간 지가 목으로 바뀌어 있어. 그래서 토국수를 또 묘목이 있으면 또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토 이놈은 지가 토면서도 지 스스로 지를, 지 모가지를 할복 자살하는 놈이라면 이걸 자극이 그래. 지 성질은 원래 성질은 미토가 토인데, 토인데 이렇게 묘목 아우르면 지가 지 스스로 지를 찔러. 이걸 자극한다고. 이런 경우에는 묘목 옆에 있는 경우는 미토도 역시 자수로 그걸 잘 안 한다. 자, 그래서 자수가 그걸 할 때 일방적으로 오화가 나가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건 충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수도 손상을 입게 돼 있다. 충은 쌍방으로 손상을 입는다. 무슨 얘기? 자, 오늘 기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